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한국에는 선교단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기서 강의가 있을 때 한국이 출전해서 이제 와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본인을 듣고 또 배우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가 언젠가 제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때가 시작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한국인들은 휴일이지만 대체 휴일이지만 저희는 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휴가를 나가지고 이렇게 왔게 됐는데요. 정말 제가 온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우리 마지막 복음을 사부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저 구조를 이렇게 돕는 데 대해서 제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론이 되는 것 하고 저희가 지금 전 남쪽에 이방 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우리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교인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도 없고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 먼저 우리 선교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마을이 되면 아마 2년에 모두가 마치다는데 경북마을을 만들게 되면 먼저 거기서 선교 사업을 우리 의료 선교 사업을 먼저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우리 임 선생님은 미국 분이셔요. 미군 부대에서 일하십니다. 미국인들 하고는 하루 종일 말씀하기 때문에 한국말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만 선교 갈 때 가셨는데 너무 멋지게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전도회 때마다 꼭 동참을 해주셔요.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인지 뭐만 필요하다는 건 다 공급해주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단으로 일해야겠는데 뭔가 좀 미국에서 공급받아야 될 게 있다면 저분으로 그러면 다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임성천 단장님이십니다. 저 단장님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데 우리 김청경 장로님이랑 이거 가져가세요. 그 다음 나훈 선교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 1회 2회 때마다 우리 나훈 선교단의 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훈 선교단 우리 단장님이 이화영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대신으로 김순희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런 특별한 자리에 우리 부가페이지의 지도자님 또 행정부장님 또 그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과 또 우리 많은 단장님과 단원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희는 우리 보성 호남 앞에 보성교회 심호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조한나 선생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의료 선교의 전도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로 해서 제주도에 가서 한 7일 동안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아주 야심차게 저희 나훈 선교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한 7일 동안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또 교육을 받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료 선교 단원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게 난 다음부터 보성 지역 교회에 문화 사역 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또 연합회에서 합회에서 하고 있는 딘돌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제가 조한나 선생님께서 에게 배운 그 영적 또 육적인 디톡스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또 저희가 많은 분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제2로 구도자가 생겨서 침례를 받고 또 그분의 남편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몇 주 동안 또 계속 공부를 하시다가 또 일이 있어서 또 다른 곳에 지금 계셔서 지금 잠시 쉬고 있고 그분의 구도자가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좀 형편상 좀 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자들과 한 3~4명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인근의 지역 그 농촌 지역에 우리가 그 우리가 의료 선교사님께 배웠던 그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 교회 또 그 농촌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회를 며칠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많은 호응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온 선교단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춘욱 집사님, 이영란 집사님, 김영남 집사님, 나영수 선교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또 저기 분단을 해가지고 안춘욱 집사님이 단장으로 또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합해서 저쪽에서 또 무슨 전도회가 하면 우리가 다 같이 가고 또 우리가 하면 우리 안춘욱 집사님이 또 오셔서 같이 봉사를 하고 그런 형편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부족하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또 힘차게 의료 사업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음 선교단 다 일어나고 주십시오. 우리 나음 선교단 저기 전라도 보성에서 왔습니다. 새벽같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에어친 사장님은 우리 나음 선교단을 통해서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침례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으신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 이렇게 정비하는 그 일을 앉아서 하시는데 들국화 저 꽃차를 재배 한 2,000평에다가 완전 국화꽃차를 이렇게 꽃을 피워가지고 꽃차를 만드셔요. 그 장면을 이제 언제 보실 때가 있는데 아주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멋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디 갔다 하면 다섯 분이 다 나와가지고 이 육농부터 뭐 모든 일을 다 끝내줍니다. 아무튼 모든 오늘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십시오. 벌써 또 한 분을 단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신희 기사님. 이분은 단장을 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성교회 선교단 안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저기 받았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 4분 동안 김진평체 소리를 하겠습니다. 아, 저기 먼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나 선교사님과 인연을 맺게 하시고 또 새로운 차원의 수준 높은 아주 적절한 시기 적절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주교를 25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15년 다니면서 1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생소한 봉사이고예요. 성령 세미나라는 봉사를 했고요. 그 안에서 또 치유 봉사를 겸했었습니다. 그 천주교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사를 훈련시켜서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책임을 신부들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교회로 옮겨온 지가 이제 8년 차고요. 어떻게 왔냐? 요리 표시를 통해서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리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호남 앞에 여성협회 회장이신 이하영 회장과 함께 전남 지역 회의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서 좀 방법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왜냐면 우리 전도 목적이 말씀을 전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료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이제 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제가 선교사관학교도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이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와이드 온라인 스쿨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30년의 그 노하우와 풍부한 우리 선교사님 그 체험에서 나온 지식을 배워서 우리 나온 선교단과 활동 중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나온 선교단에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첫 선물로 우리 나란숙 선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받기도 전에 오자마자 선교단에다 딱 입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지금 아주 친일단 구독자예요. 근데 벌써 선교단 이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구독자는 이렇게 봐가지고 괜찮겠다 싶으면 다 선교단에다 일단 넣어서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옛날 선교사님의 가르침은요, 현장에서 구독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이제 치료와 그 말씀을 아주 충분히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맞는 치료법이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바라본 재림 교회는요, 타 종교에 없는 것이 특별한 게 있었어요. 천주교회에서는 제가 그냥 일반 성당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수도원에 가르메 수도원이라는 데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아주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건강 주변하고 아주 방대한 성경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제가 사는 그 마을이요, 35가구예요. 조그만 마을에 사는데 14분의 침례자를 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 9봉의 이제 구도자가 있고요. 또 이번에 4월 그 초에 제가 이제 전도회를 했어요. 그 마을에서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세 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근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 장로교 목사 또 전도사 하시는 부모님이세요. 근데 또 저기 아주 기쁜 게 뭐냐면 그 목사님 아버님께서 그 옆에 계시는 친구분을 저희 교회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자님과 우리 또 주민 목사님, 한승기 목사님, 또 거기에 관한 우리 목사님들이 아직 열심히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원받은 보답이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것은 제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인생은 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남은 여서 모든 것을 이제는 이런 선교 사업에 바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들이 매주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사실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루는 수치료, 하루는 뭐 약초 치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디톡스 워러를 했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보는데 완전 김치국물 같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골 분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 이 방법 좋다고. 그래서 슈퍼 파이브 레메디 여러분들 배우셨죠?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명 침례 주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분들이 다 침례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들을 구도자로 지금 성경 공부를 시키고 계시죠? 네. 네, 저기 교회 목사님은 너무
선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손교열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뜻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이 세상에 닿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손교율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 먼저 의료 선교사로 만들고 또 우리 교우님들 다 의료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언이신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건면을 서로 요약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배봉축제가 휘경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릴 텐데, 그때 건강부스를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교부의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양율권 박사님을 모시고 건강전도회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지역 분들에게 우리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싶어서 건강 세미나를 하자고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에 자선음악회를 할 때는 또 저희가 건강차를 대접하려고, 그래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들을 저녁 식사하시는 것도 돕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와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영어학원 교육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배운 것들을 좀 가르쳐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 과정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배운 과정들을 좀 영어로도 좀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청소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히센즈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많이 병들어가고 있고 또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의료선교사 기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제 허브 기능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허브 강의를 좀 도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희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놀이 단원들 좀 일어나고 12분 중에서 두 분만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손길놀이 단장님은 지금 서울대학의 박사님이고요. 박사님으로 또 서울대에서 연구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전도에 제가 이 영어학원교에서 한 6개월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좋은 구도자들이 왔었어요. 근데 한 구도자가 마지막 날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쉼터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300억짜리 쉼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리의리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5% 아주 CEO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천연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 치료법 배워서 자기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이 영어학원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제가 머무는 곳이 영어학원 교회 게스트룸에 있습니다. 저에게 잘 곳도 또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음은 우리 참사랑 선교단의 박경자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멋쟁이 단장님이라 또 뺏까지 또 들고 안녕하십니까? 저를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도에는 지금 한참 농사철입니다. 모내기를 앞두고 또 고추 농사, 또 바다 농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보석 같은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우리 참사랑 선교단에 여기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을 소개하지 않고는 정말 아무
대해서 한 네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말씀하시죠. 증상치료, 질병치료, 원인치료, 그리고 네 번째 치료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치료는 나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이 세 가지 치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네 번째에 속한 아주 극소수에 속한 하늘을 가치관을 하늘에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두 번째 의료 선교사라 하는 큰 틀 안에 우리의 분야는 무엇인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사나 간호사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병원에서 사람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 회복 도우미로서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엄마에게 맡겨준 사역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약 네 가지의 처방을 받게 됩니다. 소염, 해열, 진통, 항생제입니다. 아, 네, 봤죠. 그런데 그러면 가정사역자의 우리인 가정병원에서는 과연 이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보여드리겠어요. 자, 가정에 있는 병원에 가정병원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자, 가정병원에는 의사가 누구예요? 엄마. 그 다음에 엄마 의사는 너무 좋죠. 그죠? 너무 부드러워요. 그죠? 그 다음에 가정병원에 있는 병실은 어디일까요? 안방. 폭난 내 침대. 자, 가정병원에 있는 조리실은 어디입니까? 뭐, 누가 조리사예요? 의사가. 1대1 의사가 내 먹을 것도 주고 병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네 가지의 소염, 해열, 진통, 항생을 엄마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가방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수치로 필요한 팩과 타올이 들어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거. 여기 열면은 소염 티트리, 해열 숟가루, 그리고 수치료, 진통 윈터그리, 그리고 수팩.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해결해요. 유칼립투스, 감기 바이러스. 그다음 향수는 뭘로 하죠? 골든씨. 발마사지 해줘야 될 남편, 고생하고 들어온 남편. 레몬 오일, 올리브 오일. 자, 수팩을 발라줄 때는 이 처음 반찬물을 사용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좋아요. 그리고 무릎에 수팩을 발라줄 때는 압박 붕대를 사용합니다. 이거 하나면 가정병원의 모든 치료가 Ready to go. 우리는 나도 건강해야 되고 내 가족도 건강해야 되지만 저나 여러분들 나이에는 이제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 손자는 돌봐야 돼요. 그런데 이 독한 그 약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 단계를 이 가정병원에서 해결해 준다면 아이에게 맞는 소화 능력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런 건강한 약초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저녁에 또 바이러스까지 해결하는 유콜투스를 마스크에 딱
차려서 마스크 씌우고 싹 재우면요 땀 싹 내서 싹 재우면 아침에 뜬일 일어나요. 그리고 학교로 유치원으로 직장으로 퇴원해요. 자, 해보세요. 산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닥터 김홍재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의 네 번째 가치관을 하늘에 둔 치료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쭉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배웠다면 마지막에 서영우 목사님께서는 다가온 사건들을 서영우 목사님께서는 계시록을 얘기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될 거예요. 계시록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 좋아가지고 아이 이걸로 뭘 붙여 안돼 좋아가지고 우리 해보던 거야 100년 전부터 한데 다 안다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우리를 기를 확 죽이잖아요. 코를 확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이 쭉 열리면서 기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빛이 확 비친다. 비치고 거기에 손이 하나 나오는데 접힌 돌비를 손으로 잡은 손이네. 손이네. 그 다음에 그 손 펼치는 순간 쫙 펼쳐지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동안에 다 오파실 시간을 통하여 알려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몸의 사용 설명서가 되었어. 그 사용 설명서를 보는 순간 자 우리를 핍박이 뜬 사람들의 얼굴을 가릴 거예요. 우리는 활짝 너무 좋아서 글을 읽게 돼요. 자, 그거를 제가 1분 안에 걸으면서 그 설명서를 외울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같이 해도 좋아요. 일더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너를 위하여 새 인공성을 만들지 말고 자라지 말. 참 너는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대 부르지 말라. 산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살이 나지 말라. 실 가늠하지 말라. 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가정병원의 치료법의 원칙입니다. 최순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선교단에는 씨앗을 어디에 뿌렸냐면 미국 아이도우드에 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튼 저희 시골교회에 예쁜 집사님이 이사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식을 썰렸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귀로 하셨나? 아니, 천연 치료 하시는 분이래. 대단하시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식당에 갔는데 커다란 스텐 난동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 수치료하는 거래. 누군가 예쁜 집사님이 구독자들에게 해드린다고 해서 선교부에서 구입했대. 저는 학교 다닐 때 수치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만 해주었지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예쁜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예쁜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제2기 아바케지에 피지헨즈 의료선교사 수료식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집사님을 따라
연합회 강당에 들어선 순간 많은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들은 선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 자신을 보고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두 가지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 정보는 의료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미국 와일드우드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요. 예, 편집사님의 도움으로 온라인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지막 시대에 더 기여했구나. 이 공부를 내 딸에게 시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딸아가요. 잠깐만, 저기 김수월 지사님 안중하고 가셔요. 제 딸아이를 우리 선교사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갑니다. 따님, 엄마가 의료선교사를 공부해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 딸이 직접 미국 와일드에 가서 공부하면 어떨까? 딸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생각해보겠어요. 그때 제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딸! 생각할 것도 없어! 무조건 가! 엄마가 다물어봤어. 그리고 내가 그 공부를 하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강력하게 권하고 집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제 딸이 미국 와일드우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딸아이를 미국에 보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저도 제 딸을 바치니 제 딸이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내 딸이 미국에 간 지 130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내 딸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의료선교사의 길을 가볼게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장학금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하늘 장학금을 주셨어요. 하늘 장학금에 대해서 아세요? 하늘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는 조금 달라요. 와일드우드의 학비와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왕복 비행기표, 방학 때 집에 왔다 갈 수 있는 휴가 비행기표까지 다 들어있답니다. 제 딸을 아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시스템을 만든 와일드우드 가족과 이 정보를 주신 조한나 선교사님, 예쁜 박경자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제가 그림 맛에 많이 없지만 이 천연치유를 제가 배우고 저희 자연치유센터에서 적용하면서 일어나는 아주 기적같은 일 하나만 들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자연치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연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센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그 친질이라든지 동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부황이라든지 대체 요법들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의사라는 뜻이 원래 라틴어에서 왔잖아요. 의사라는 말이 교육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교육을 하면 의사는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그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이제 평생을 그 어렵게 선교사를 하던 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를 이제 선교를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부인분이 이 직장암 말기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매일 저녁을 고통으로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그 7개월간은 잠을 1시간도 못 주무셔요. 완전히 얼굴도 그렇고 몸이 다 제 형상이 아니시겠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희 센터에 오시게 되었냐면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셔가지고 이제 좌욕을 시켰어요. 하뎅콜을 시켰는데 이 하뎅콜을 하고 나서 기적같은 변화가 나왔어요. 이분이 잠을 자기 시작하고 통증이 절반쯤 이상 줄고 있어요.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원래 한 달만 있다 가시려고 했는데 나왔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기적의 경험을 하시면서 뭐 물론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 제 안식일에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계세요.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또 안식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그 몸의 통증의 변화가 쭉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보는 각도가 틀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찬양치료가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 뜨거운 물 찬물 뭐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 유칼립투스와 또 그 숟가루를 가지고 풀어서 하시는데 그 뭐 수백만 원짜리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운 치료 장비들을 다 구현해봤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게 그 물 하나를 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가 지나니까 4시간을 주무셨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7개월 만의 기적이다 라고 본인이 이제 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잘 자고 하루는 못 자고 하루는 잘 자고 못 자고 하나님이 못 자는 날은 더 치료해 주시느라고 못 주시다고 하면 또 다음날에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낮에는 아주 멀쩡히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투병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주신 천연치료 방법들을 내가 배운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곳까지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 원장님이 연세가 얼마 돼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분이 10년 넘게 거기서 원장을 하는데 원장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환자들이 나와야 돼요. 끔찍한 환자들이 옵니다. 요즘은 이 30대 유방암, 뭐 무슨 자궁암 막 이런 암 환자들이 와봐요. 근데 그 환자들을 너무나 적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우리 이젠즈 의료선교 단장님들 보통 분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운동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시원동산 원장님이십니다. 자 다음에 저기 그분 먼저 하고요. 임수월 단장님 빨리 나오세요. 임수월 단장님은 아주 먼 길에서 오셨습니다. 저기 먼 길에서 오셨는데요. 조선족 분들만
우리 엘리야 선교단입니다. 얼굴 떨립니다. 준비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90년도 신앙 받아들였어요. 장로 교회 교인으로서. 그래서 제 교회 계속 들어가고 좀 미친 듯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가슴이 터지고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동상강의 봉제하에 형제들의 교회에서 마을에서 하여튼 중국에는 이제 신앙하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많이 전도하거나 그러면 공항국에 붙들려 가지 않으면 벌금 시킨다. 그래갖고 지혜롭게 했어요. 밤에 이제 구름이 딱 가려지면 마을 빠져나가요. 우리 신랑하고 둘이서 저기 저 아는 분이 우리 신랑이에요. 네. 정말 그 신랑 때문에 북한 선교라든가 중국 선교라든가 또 한국에 지금 와서 13년 동안 중국에다 거대한 책들을 보내고 있어요. 책하고 걸어가고 한 달에 한 400만 500만 원 둘이 버는데 남지를 못해요. 돈이 호주머니 들어오면 무거워서 다니지를 못해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거 털어서 쓰지 못해갖고 한 가지 깨달고 뭐냐 예수님 곁에 가면 갈수록 자아가 없어지고 예수님 사랑이 보이니까 이 영혼이 하나하나가 이 머릿속에 지금 여기 와 앉아있습니다. 머리에 전주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도자가 생각나서 여기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구도자가 지금 전주에서 지금 교회가 막 이제 어떻게 말하면 냉랭해졌어요. 한국에 오니까 저희는 한국에 오니까 교회들이 한국에 오면 멸치고랑데 하나도 안 먹는가 했어요. 근데 와면 소고기 뭐 다 드시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실망했는데 다시 리듬을 잃었었어요. 영신을 많이 읽으면 다니엘서 계시록 2300주야 성소 끝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예수님 지성소에서 중보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면 스스로 금식하면 죄를 자백하라. 이 세 가지를 내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침대치는 통곡했어요. 통곡했더니 내 죄가 예수님께 막 정갑 입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마음에 난 질투심이 강해요. 중국 사람들은 좀 지독한 면이 있어요. 왜? 14억을 상대해서 조선족들이 살아남으려면 언어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보다 돌출해야 돼요. 조선족들은 좀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에 이렇게 65개 족인가 있는데 그런 데서 버티려면 우선 먼저 남보다 돌출해야 되니까 뭐 욕발이고 그래서 한국에 또 어떻게 사연이 있어서 왔는데 오니까 또 이게 내 복음이 역사 무대가 더 광활하게 펼쳐진 거예요. 연희신 성경책 찬미가 옷 뭐 망라해서 뭐 다 침대 중국에다 보냈어요. 도깨비처럼에 막 한 번에 저기 택배비가 150만씩 들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내 우리 신랑이 이혼 안 맞은 거예요. 이혼 안 당하니 감사한 거고 지금 그것도 예쁘라 하네요. 혹시나 준비도 없지만 전화님 선교사님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또 제주도에 가서 그때 철 2필로 이렇게 선교사로서 기록했어요. 중국 대표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냉장고에 빵을 한 10kg씩 만들어 꽉 채워놓고 라면, 옷, 막내에서 우리 집에는 그 전도에 쓸 물건들 득실득실해 완전히 나는 미쳤어요. 완전히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도 투박하게 하고 내가 별명이 조폭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알지만 나 조폭이고 하여튼 음주 깡패고 근데 이제 전주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중국에 내가 한국에 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중국에다 성경책을 돌아서 만들어 보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줘서 지금도 이제 찬미가 열권에 뭐 성경책에 또 옛날에 찬
뭐 전도회라든가 또 이제 봉사라든가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돈은 이제 조금씩 줄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다는 거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교단은 성소기별이 있고 또 음식이게 스타트기별이 두 가지면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유력하고 얼마나 짱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지금 지체되고 이렇게 된 것도 이 두 가지가 할 수가 안 돼요. 그래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61살이에요. 근데 어린아처럼 난 건강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게 왕받고 남들은 스트레스 받는데 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왜? 자아를 비우니까 이거 나를 내버려. 나는 멍청이라든 바보라든 발랑 발구라 발만도 예수님이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난 좋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얼굴 드러내서 안 하고 도망치다 이제 부들했어요 지금. 왜냐면 나 자신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앞뒤를 생각보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중국에다 그 많은 책을 보내네. 한국에 초창기에 왔을 때 1,500원 하더라고 1kg에. 그래서 내가 이것이 오르면 안 된다. 오르면 보내는데 힘들다. 그러면 또 이제 중국과 한국 자꾸 싸우니까 어떤 때는 책도 못 보내고 참가도 못 보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망해라 망해라고 돈은 다 보내고 허수머니 돈이 없을 때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많이 걸렸어요. 내가 우울해가지고 다닐 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다음 집사님들 지나가다 10만 원도 주더라고요. 통장에 10만 원도 주고 그래서 어떻게 10만 원씩 받아봤어요. 또 이때까지는 혼자 했지만 그래 그런 도와주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 지금 구도자가 또 20몇 명 있어요. 근데 나는 동부교회에서 구도자가 특실특실해서 아시겠다 믿고 죽겠구만. 집사님은 쭉 이러고 갈아받아서 너는 그런 이런 질투 눈길을 본다고요. 그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여러분 행동하라. 예수님께 마음을 던지라. 예수님은 이런 부족하지 이런 깡패 같으나 또 쓰레기 같으나 응? 이런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갖고 써주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지막 지구의 종말에 또 이 늦은기 성령은 일하는 남녀들에게 내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를 챙기다 나면 전도를 못해요. 사실 그거 안 돼요. 저희 북한 선교도 자식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맥상 수술을 했는데 그거 집에다 던져버리고 북한 애들 목숨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숨길라 돌아다니다 나가 미치는이라는 소식을 말을 많이 배워먹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한 이 복음을 28년을 아야 지금도 확산돼서 그것이 꼴지어져서 장하게나 당신 생각 뭐 장하게나 복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도자가 많아요. 중국도 한국도 북한도 내가 지금 초신자 중에 구도자 봉사 부자 부장으로 활동하는데 중국 사람 이런 거 저기서 일본 사람 또 중국 조선족 북한 사람 이게 네 명이 그 구도자를 관리하고 있고 별난 말 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김치랑 할 줄 몰라도 장아찌랑 집에서 많이 많이 담가갖고는 갈 때마다 꼭 비는 거 안 가요. 퍼져요. 퍼 퍼주는 게 정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다른 조금 잘 몰라요. 퍼주면서 내 마음 깡그리 전달할 때 상대방에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지성배들도 막 술에 취하고 뭐 여자도 막 지성해갖고 그런 것도 내가 우리 신랑하고 둘이서 이제 부축해가면 하여튼 그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400주에 그렇게 정결하면 내 마음의 정결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물론 잘하겠지만 이분들이 나서면 한국교회 물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런 무서운 사람 말 들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국 그 조선족 교회의 최초로 교회가 조양천 교회입니다. 최초로 조양천 교회를 세우신 그 임순복 집사님을 인도하시군요. 그 집사님이 그 교회 세울 때 제가 가서 거기서 간증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을 저분이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 단장님으로 제가 모시고 정말 너무 기쁩니다. 중국에 갈 때마다 책을 얼마나 무겁게 들고 가는지 그런데 이 천연치료 이 책을 가져가야겠는데 처음에 제가 그냥 주질 않고 돈을 내라고 그랬어요. 얼마를 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중국으로 이렇게 책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조앤나김 이 천연치료 이야기가 만권이 중국어로 이렇게 찍는 거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 네. 자, 다음. 안면도가 이 선교의 마치 역사적인 고장 같더라고요. 마을 인구의 3분의 2가 우리 3분의 1이 우리 교인이라고요. 하여튼 힘들었죠. 안녕하세요. 선교단이 위치에 있는 곳이 충청 앞에 안면도 맨 끝에 뭐 발을 내딛지만 바다입니다. 끝자락인데요. 저희 교회 지역은 인구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안실학교 평균 출퇴생 수가 한 70에서 80명 정도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선교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 교회가 디딤돌 사업으로 해가지고 천연치료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이 합회에서 사업을 줘서 천연치료 디딤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조인나 선교사님 또 우리 아까 보람교회 국경자 집사님 도움으로 천연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으로 인해서 치료실을 새로 하나 지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온열치료, 천연치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지역은 일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 것 같아요. 사시사철 일만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분들이 다 꼬부러졌어요. 그렇게 뭐 일자로 된 분들은 거의 없고요. 다 어디가 뒤틀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혹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구도자한테 방문 가서 뭐 하라고 해요? 리스타트 하라고지요? 안 뭐 하면서요? 안 하면서 리스타트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사는 요양병원을 소개를 합니다. 안 하나도 안 하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천연 치료를 시작을 해서 누구부터요? 우리 교인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냐 해서 시작한 것이 이 천연 치료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오래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활동된 건 뭐 간증 시간으로 듣고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좀 잠깐 나오십시오. 이번에 우리 장모님과 사모님이 첫 친례자를 내셨습니다. 두 분이 이 천연 치료로 어떤 분들을 이제 돕겠다고 그러면서 발을 찍어 보내셨는데 이 사진이에요. 발뿐만 아닙니다. 이 배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피고름이 막 나오는데 발이 뚱뚱 먹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부기를 빠지느냐고 그러시더니 또 오세요. 이 저기 막 복숭아씨 있는 데 가서 불 맞다고 그러더니 사진들을 보내오셨는데 이렇게 발이 빠지면서 거기에 치료를 열심히 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면도영학교에 있는 태비체부단 강원 김선영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일하면서 2월 말경에 이 90세 되시는 박서기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시면서 또 그 식단을 장하면서 드시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신적으로는 참 건강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며느리께서 한 몇 개월 전에 서사
동안 올해 모시고 갔는데 육아 가지고 병원에 왔냐 보면서 약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낫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마다 보건소장님이 가까운 데서 다니시는데 그분이 꺼져 반창고를 발에 붙이셨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말이 물에 다 든다고 했대요. 그 소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수족탕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을 병원에 좀 모시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병원에서 그냥 소독약 발라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선해드리고 약을 주셨는데 할머님이 이 약을 드시더니 너무 속이 아프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매일 오라는 것인데 매일 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서 할아버지께 제가 93세기 할아버지께 제가 밀가루로 이제 그때는 뭐 아마시티 넣고 그래서 밀가루하고 숟가루를 붙여드리면 어떠냐고 했더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걸 붙여드렸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그 할머니의 그 다리가 볼륨이 많이 나와 있고 쇠 그리고 뻥 뜯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님께 이런 분이 있는데 보여드렸어요. 이렇다고 하면서 전화를 드려서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분 저를 안 만났으면 다리를 잘라야 할 분인데 정말 기뻐하시면서 계속 그 일을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얼마쯤 지났는데 소장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원망드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런 분들은 수술을 많이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저보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말만 듣고 이제 계속 그걸 해드렸는데 눈이 보이게 정말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갔더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면서 배에 주먹만하게 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막 그 혹이 나 있는 거에 훅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신데 말을 안 해. 저한테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발도 이렇게 아프갖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아프다고 하면 또 야단칠까봐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춥고 아프고 그랬대요. 정말 그런데 저는 이제 또 거기도 뭐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이 그냥 발을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또 이제 거기 아마시가라고 할아버지께서 숟가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몇 번 붙이는데 좀 불안한 생각이 들고 걱정이 돼요. 이걸 계속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병원에 모시고 와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걱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배는 가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럼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일요일날 가서 월요일날 병원에 모시고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날은 아무래도 암튼 이제 병원에 가실 거니까 오늘 그냥 가자고 해서 이제 그냥 왔어요. 근데 일요일날 아침에 제가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야단 났어요. 왜냐면 막 축축해서 봤더니 거기에서 터져가지고 막 고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는 그 혹이 한 4년 전에 수술을 하셨대요. 한 번. 근데 꿈엔 자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고름과 피가 나왔다고 하면서 병원을 안 가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님에게 전화를 또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을 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막 고맙다고 또 아들도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고름이 한 열흘 정도가 나온 거예요. 고름도 그렇고 이제 피도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적이 치유가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언니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쓰신다는 걸 보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좀 며칠 집을 비울 일이 있어서 이제 치료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제가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할머니 다리가 나으면 침례를 받으시라고 했더니 침례 받고 그에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또 침례 공부하고 그러시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침례 받을 거냐 그랬더니 아무 때나 좋대요. 그래서 지난 5월 5일 날 지난 안식일 날 침례를 받으셨어요. 된 것은 작년 그렇게 도마동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강의를 듣고 교회 가서 우리 직원회 때 주말 중에 모시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린돌 사업에 청년직으로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만 하셔는 안 되고 봉사의 값은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지만 그 값은 예수님께 은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다음은 우리 아이나라 또 그 다음에 하늘나들모 또 꿈꾸는 드림팀 이천제일 그 다음에 부산. 네, 우리 저기 그러면은 아 그러세요. 부산에서 저기 보내셨어요 같이 가시라고. 누구랑? 자 우리 저기 단장님들 빨리 나오세요. 지금 부른 단장님들. 우리 저 박현혜 단장님. 그다음에 지금 저기 급하셔서 빨리 해야 된다는 분 나오세요. 우리 지효승 부장님. 나오세요. 단장님 나오시고 지효수 단장님부터 하시죠. 우리 단장님들 중에 유일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여기 접하게 된 거는 저기 밖에 하실 집성교회 아드님이 목사님이시고 지금 기분이 계시는데 박현실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주연의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월드부터 공부를 하고 계속 이 연기를 접하고 있는데 목소리 왜 그렇게 되세요? 제가 감기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멘토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들 체험관리를 하고 있고요. 목표를 하다 마치고 저기 수료생들은 수료증하고 그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자 계속하세요. 그래서 암환자들을 이제 대하면서 계속 이제 선교사님의 멘트를 받기도 그랬는데 제가 저 몸에다 접목을 하고 또 암환자들에게 접목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는 전염체를 해야 되면 꾸준한 인내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하다가 보면은 치료가 되는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야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다시 약물치료를 하게 되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안 해야 될 것도 하게 되고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참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를 일주일 동안 말도 안 나오게 끙끙 앓았어요. 온몸에 구석구석에 쓰나미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를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거를 제 몸에다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에다가 스파스를 붙이고 이퀄리티스를 계속 바르고 스프링을 저녁에 물고 자고 골든실을 또 꿀에다 버무려서 먹고 자고 계속 그 치료를 하고 또 과일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순간순간 이거 병원에 가야 되지 않나? 이거 빨리 가서 주사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유혹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박현철 교사님은 건강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시간 때문에 감사합니다.